빨간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빨간색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준님. 네. 기준님 나이가 지금 55세인데 네. 저는 보면은 기준님은 신이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 신. 네. 어디 가도 다 그런 얘기는. 제자. 네. 제자인데. 네. 근데 왜 내 입에서는 무당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 아니 여러 군데 많이 다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타로하고 사주를 해요. 제가 네. 타로하고 사주를 하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흔 조금 넘으면서 몸이 그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는데 다니면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근데 딱 한 군데에서는 안 받고 눌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맹신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기준님은 30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더 이제 신의 바람이 와서 이제 몸으로 친다라고 얘기를 네. 주시고요. 네. 몸으로 쳐서 내 몸에 칼자구, 응? 흉터 네.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고집도 세. 응? 고집도 세다 보니까 네. 내가 그냥 이거를 무시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데 동자가 아프셔서 들어와. 응? 근데 이제는 내가 아프고 돈으로 다 시도 말리고 몸도 아프고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사주타로에서 돈 못 벌었다 소리는 안 주세요. 먹고 살았어요. 그걸로.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다가 비빌 데가 없어. 네. 하나도 없어요.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왔죠. 근데 와도 답이 없어. 본인은 이제 내 입에서는 무당 소리밖에 안 나오고 지금 나이도 이렇게 있는데 일찍 했어야지. 그 소리 나오고부터 자 내가 몸으로 치대고 돈도 씨도 말르고 이제 안 되니까 자손을 친다. 아 이게 딱 3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요. 딸아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에. 그리고 아들아이가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아파서 일도 못 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그리고 엄마. 저희 엄마가 예, 갈비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누가 미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셨어. 넘어지셔서. 이게 3주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미 혼나고 있는 거는 이게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주세요. 요거는 지나가야 돼. 그래서 마음은 일단 먹었어요. 마음은 일단 먹은 게 아니라 굳혔죠. 이제는 완전히 굳힌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바닥을 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이게 될지가 문제가 돈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이게 뭘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잘난 척한 거야. 네, 그건 인정해요. 내가 잘난 척해서 그래.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데.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타로 사주로 되게 자신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는 자신감도 너무 없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이제, 엄마가 본인이 내가 점을 보고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타로를 봐도 그게 사주 글자로만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점을 주시니까 보는 거지. 네. 근데 그냥 내가 잘해서 봤다.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길을 꺾어 놓는 거야. 잘 안 보여요 이제는. 그게 희한한 게 사주가 안 돌아가요. 기준님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또 마음이 변하면 이제 답이 없어. 안 변해요. 하셔야 돼. 이게 맞는 분이고. 그리고 그냥 내 입에서는 무당 소리, 신이라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자손 이렇게 자손 힘들게 하고 엄마 다치게 하고 이거 급하단 얘기거든요. 돈을 해줄 사람이 있대요. 비용적인 부분으로. 돈 해줄 사람 있고요. 아. 빌려준다고 도와줄 사람 네. 다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지금 여기 엄마는 장군님 벌전 되게 세요. 장군님 벌전이 세게 내려와. 그거는? 있어요. 장군님. 아니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금 그냥 어떤 벌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온 게 아, 네. 네? 장군님 벌전으로 지금 되게 세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근데 빌려줄 사람 있다니까 이것도 그냥 나가면서 아 내가 와,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 이거 소용없다고요. 그냥 된 데 쓰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10월달. 10월달. 네. 내 입에서 10월달 얘기가 네. 나와요. 10월달에는 예지없이라도 이제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 안 그러면은 딸은 둘째치고 아들이 다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아들은 지금 계속 연짝이에요. 연짝. 아들. 네. 아들을 가린다 소리가 네. 나와. 아들은 벌써 두 달 전에도 두 달 석 달 예 그때도 새벽에도 숨을 모셔가지고 한 일주일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누구라는 짓이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한다 소리를 해. 내가 노력을 안 한대. 하는데요. 몰라. 나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돈을 빌리든 뭐가 됐든 네. 좀 이렇게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건 어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람들한테 이자 하는 돈도 알아봤거든요. 이자 그래서, 아니고요. 네. 그냥 이자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비는 수밖에 없어. 아, 네. 진짜로 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못 쓰게 만든대. 네, 손이 많이 굳어요. 그리고 손만 지금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손이 굳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 내가 뭐 이렇게 사주 이렇게 쓰고 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못 쓰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네. 미련한 거. 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자꾸 무시했대. 그러니까 10월 달 얘기 나오니까 네. 지금 양력으로 9월이란 말이 아 양력으로 8월이잖아요. 네. 다음 달 14일, 15일 중순 들어가면서부터 네. 무언가 소식이 들린대. 나를 도와줄 사람. 아, 추석 새고 바로 들어오네요? 아, 네. 근데 지금 엄마는 돈 하나도 없어. 저 하나도 없어요. 응. 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네. 조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뭐 부적이 됐든지 뭘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마음 변치 말고 가야 돼. 네. 이제는 변할 수도 없어요. 줄 잘 잡아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지고 서러워. 이만큼 먹어서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서러운 거예요. 네. 그거 서러운데 네.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말 듣는 것도 서러워. 그거 내려놔야 돼. 100% 내려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진짜 20살, 23살, 25살 이때로 생각해야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혼 많이 나겠다 소리가 나와. 아,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삶이 평탄하고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다고 잘난 척해서 이만큼 혼나. 네. 남한테 신받으라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나 받으래. 네. 본인이 못 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잘 본대. 잘 보고 다 아는데 좀 고집에 망했다고 하면 돼요. 네. 내 고집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마음 편치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찾아야 돼요. 살 방법을. 일단 돈이 뭐 좀 들어가는 문제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엄마네는 할머니도 둘. 할머니 둘이래, 할머니 둘. 몰라요? 네. 할머니 둘. 나는 그렇게 나와. 할머니 둘이라고. 몰라요? 네.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나는 할머니 둘이라 소리가 나와. 일단 나중에 잘 찾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르시면. 그렇게 알고 많이 노력해보세요. 네.